안녕하세요. 화물차 도색 서재필입니다. 와, 2007년식 차세대 유로 3 들어왔는데요. 적재함은 날개는 이제 5개를 갈고 들어오셨어요. 그 밑에는 녹방지제 뿌리고, 백판도 뿌리고, 앞판도 뿌리고, 네, 차를 보면요, 지금 이제 많이 작업을 해놨는데 하지 작업을 안 상한 데가 없네. 2007년식.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하지하는 데만 이틀 걸리네. 꼬박 이틀. 오우. 처음에 영상이 없어가지고. 비필라 여기 이만큼 다 썩었지. 그 지금 여기는 판넬을 댄 거예요, 부품을. 그리고 문짝 중간중간에 안 상한 데가 없어요. 안 상한 데가. 여기도 이만큼 없었어요. 이만큼 다 썩어 나가고, 뭐 지붕도, 뭐 지붕은 잘안 보이는데, 뭐 지금 그저께 영상에 올린 것처럼 실리콘으로 다 작업해갖고 싹 갈아냈어요. 여기도 이만큼 없었고, 여기 이쪽도. 아우, 참 대단해요. 대우 유로 3 차세대. 예, 이것도 여기도 이제 새로 한 거예요. 판넬 대갖고 이만큼. 아, 진짜 힘든 차예요. 대우차.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네, 직업을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노가대도 이런 상노가대가 없어요. 아, 한대 이거 한대 하고 나면은 한 이틀은 알아 눕는 것 같아. 얼마나 힘이 드는가. 아, 이차 레스타. 이거는 BSRV 차량이네요. BSRV. 네, 레스타. 아, 화이트 펄로 올도색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매매상사 차인데, 그것도 다 해놓은 거고. 뭐 그러고 이거는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앞문짝,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운전석 바로 뒤에 필러라고 그러죠, 필러. 네, 저기하고 문짝 2개. 그리고 요거 백미러대 거기 이제 가를 거. 아, 이게 대우차가요, 부품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대가리 주워받고 들어오면은 부품이 없어요. 없는 게 많아서 기다릴 때막한 달씩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뒷박 먹어갖고 다 찌그러졌네요. 아, 이거 역시나 이것도 또한 부품이 없어요. 이것도 찾으려고 그러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 제조사에서 잘안 나와요. 프리마가 그냥 생각보다 부식이 없어요. 부식이 있는 데는, 요런 데가 부식이 생기는데, 원래 여기는 다 이제 FRP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요것도 문짝도 잘안 썩어요. 요 물구멍이 밑에 있어요, 여기. 범퍼 같은 거는 그냥 맨날 지어받고 들어오니까. 점심시간이라 조용하네요.
마이티 덤프. 그것도 전번에 영상이 있었죠. 죄 썩은 거 그냥. 어우 뜨거. 45도. 한 55도까지 올라가는데. 부품 프리마 코노벤 뭐 이런 거는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 다른 핵심 부품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은 좀 한가지게 좀 끝났으면 좋겠네. 이거는 19년식 같은 차량인데요. 19년식 프리마 280. 아, 차 민트색이네. 민트, 연한 민트. 민트. 아, 컬러 맞추기 힘든데. 예, 컬러 코드는 609. 대우차는 60, 601, 60,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요. 60, 3, 4, 5, 6, 7, 8, 9. 그럼 다음 2020년에 나오는 거는 60, 10? 아니 6, 610?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알루미늄판이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알루미늄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판이에요? 윙 날개에다 붙이는 판 같은데. 예, 이게 또 부식이 없어요. 여기도 역시나 부식이 없고 부식이 날 데가 없어요. 이 차는 보면 요런데 용접한데 요런데서나 조금 나겠네. 어우 차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적재함도 이제. 어휴 뭐 부식될 데가 없어요. 이런 거 다 그냥. 예? 이게 아연판인가? 아우 차 기가 막히네. 아우 다 썩은 거 들어왔네. 다 썩은 거. 이것도 차세대네. 이후 251마력. 아 보면 대박. 아유 환장하네. 아니 이게 이거 여기다가 우레탄 폼을 쏜다 그래서 이게 뭐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아유 근데 이게 여기다 우레탄 폼이라도 쏴야 되는 이유는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요. 겨울에 그냥 춥잖아요. 달리면 그죠? 여기 대우차 여기 상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 기가 막히게 상해요 아주 참. 이거는 이제 활부 없어 갖고 돈 벌을 일만 남았네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 일은 어떠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그럭저럭해요? 그래요.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도색으로 와요. 보통 늦어요? 예. 고객님을 다 잡은 걸 뭐. 아이, 그래도 잘 할 수 있어요. 뒤를 여기서 두고 됐고, 그때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이런 거, 이게, 여기가 구멍이 뻥뻥뻥뻥 뻥네. 여기도 다 썩어갖고. 그래요, 네? 다 썩었어. 이게, 여기 접합 부분 썩는 데랑, 예? 네. 네? 여기랑 왜 이게 물이 여기가 썩냐면 여기가 물구멍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 안쪽으로 물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여기서 이 안에서 생겨서 자꾸 여기서 쌓이니까 쌓였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브랄무 대우차 아주 이거 원판 갈으려고 그러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여기 이제 잘라내지 말고 그냥 두고 물구멍을 밖으로 낸 다음에 저 덧방을 치는 거예요. 요만큼만 이렇게 여기는 함석대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잘라서 하고 여기서는 함석을 대면은 차는 딴 데는 손볼 데 없죠. 나중에 봄에 시간 되시고 돈 많이 버시면은 조금 여유 있으면 제가 비싸게 안 할게요, 어르신. 예. 저도 먹고 사는데, 예. 비싸게 안 하면 되잖아요. 명함 없던가? 아니, 명함 없어요. 제가 그냥 오시면 돼요, 거기.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예. 아휴. 죄송. 이게 어디, 이게 어디서 왔더라? 이게 포크레인이? 충주인가 어디서 온 것 같은데. 자, 내일도 활기차게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은 또 오랜만에 등산도 한번 가고, 예. 네. 아이고, 이놈의 차도. 아니, 여기 들어오는 차는 다 아이고 소리만 나, 그냥. 아우, 들어오면은. 아이고 소리만 나 그냥. 아, 여기 자재창고인데. 예. 네. 대우차종은 다 갖고 있어요. 다 현재 나오는 2019년식까지 이게 다 돈이네 그냥. 네. 아니 그 페인트 일을 하면서 도색하면서 이만큼 자재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없을 거예요? 저만큼? 예. 저는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프레이 이거 참 이걸로 먹고 사네 이거. 네. 그리고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나 있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설명해드리면, 요건, 블루버드 2.0, 블루버드 2.5. 데빌비스 요번에 신형 나온 거, 19년, 18년도 나온 거, 데빌. 몇 년도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신형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요것도 데빌. 요건 데빌인가? 뭐야, 이거? 요거는 요것도 블루버드. 예. 요거는 사타 RP5000 1.4. 예. 그다음에 이와다 WBX 1.3 베이스건. 후기도 왜 이렇게 들어? 예. 요거는 클리어 코팅 건. 요거는 우레탄 건. 요것도 클리어. 다 제각각 쓰는 용도가 있네요, 이게 또. 예. 신나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거. 요렇게. 요렇게. 잘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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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만들어서 도색하시는 분들 하나씩 쓰세요. 요렇게. 요렇게 따라서 쓰면 돼요, 요렇게.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